동네 곳곳을 살피며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는 사람들. 아니, 뭐 하는 분들이세요? 저는 경주 지역의 마을의 동네 이야기를 지휘하고 있는 동네 이야기 활동가입니다. 동네 이야기 활동가? 경주를 주제로 한 잡지가 많이 발간이 되어 있어요. 이미 흥행하고 있는 데도 많고요. 근데 막상 경주에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경주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경주 마을 곳곳의 이야기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직접 찾아내고 기록한 경주만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긴 잡지가 제작되고 있는 현장. 문화출판소 동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걷기 좋은 동네길을 소개하기 위해 취재에 나선 양희 씨. 어떤 이유로 경주 잡지를 만드는 활동가가 되었을까요? 우리 동네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양동면이었고 현재는 문무대왕면인데 좀 인근 지역에 비해서 알려진 게 너무 적어요. 오는 사람들도 적고 관광할 거리도 크게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를 좀 더 알리면은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문화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데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옛날에는 양북면이라고 하는 동네고요. 지금은 문무대왕면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문무대왕면으로 불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기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오늘 중기마을에서 능골연당마을까지 넘어가는 코스를 한번 걸어볼 거예요. 야옹아! 저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동경주라는 지역 안에서 문무대왕면이라는 곳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문무대왕면에서 한마디로 산책하기 좋은 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풍경을 소개드리고 있어요. 양희 씨는 이곳이 경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지만 숨은 매력이 가득한 동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만 알고 싶은 산책길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길이기도 하다고요. 와, 근데 진짜 멋지네요. 우선은 대나무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공기도 너무 좋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길을 생각을 했을 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둘레길이 옛날에 자동차가 없었을 때 옛 사람들이 이쪽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길이라고 해서 마을을 서로 다른 동네로 건너갈 때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저는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재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고유의 매력을 가진 경주의 구석구석을 찾아내고 소개하는 일. 경주에 살고 있는 활동가들이라 가능한 일이겠죠. 어떤 잡지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커지는데요. 경주라고 하면은 권역이 진짜 넓고 읍면동에 대해서도 정말 23가지 읍면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많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경주 시민들끼리도 사람들이 이 동네가 있는지 저 동네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경주에 더 숨어있는 공간을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 있는 잡지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건동을 취재 중인 활동가 최상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성건동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또 고령인 동포들이 아주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건동에 살고 있으면서 다양한 음식점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씨는 성건동 골목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외국 음식들을 잡지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음식점은 고려인 동포들이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전문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신 것처럼 중국 마라탕이나 양꼬치집이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20여 군데 운영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 음식점이 30여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밖에 태국 전문 음식점이나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를 비롯한 또 동남아 음식점들이 10여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것도 필수겠죠. 오늘 최재차 찾아온 곳은 국물, 면발, 푸짐한 양까지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베트남 쌀국수 가게입니다. 베트남에서 먹어봤던 그 쌀국수 맛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손맛 좋은 사장님이 직접 만드는 음식이라 고향이 그리운 베트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쌀국수를 좋아하는 경주 사람들도 즐겨 찾는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잡지에 소개를 하려니 이곳저곳 궁금한 게 더 많아집니다. 한국 손님들도 있고 베트남 손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성향이 다르냐. 한국 사람들의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는 성향과 베트남 분들이 베트남 음식 좋아하는 성향이 누가 더 좋아요? 이걸 더 좋아해요? 아, 우리 한국 분들이 베트남 음식 좋아해요. 한국 분들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경주 지역 곳곳에서 이야기를 발굴하고 열심히 취재한 활동가들의 글이 모여 한 권의 잡지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어떤 잡지가 탄생할지 기대감이 점점 커집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모인 활동가들의 원고를 토대로 잡지 편집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표지랑 내지 디자인 시안이 필요한데 요거랑 전체 내용 구성이랑 그 된 이 목차. 어찌됐건 소서민회에서 네. 7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잡지의 디자인과 목차에 대한 회의가 한창인데요. 이번 잡지는 어떤 주제와 컨셉으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평생 경주에 산 사람, 이렇게 시민 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꼭 어떤 장소나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경주에서 살았던 이야기라던가 뭐 여기서 겪은 이야기라던가 어찌 보면 되게 개인적인 소개글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모인 경주 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잡지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의 취재 활동이 끝나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경주 잡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취재하고 만드는 경주 잡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어찌 보면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주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연하지 않게 내가 이 도시를 되게 좋아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페이지들이 모이면 어디에서 경주를 소개한 거랑은 좀 다른 방향의 그런 경주를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독특하기도 하고 또 사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외부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기긴 하더라고요. 경주에서 살며 경주에 대한 애정을 가진 20명의 활동가들이 직접 발굴하고 소개하는 이야기. 어떤 잡지보다 경주의 매력을 더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경주 동네 이야기를 담은 동네 이야기의 잡지는 8월 말에 출판 기념회를 시민들끼리 가지고 발간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 동네 이야기 잡지는 경주에 되게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 공간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경주 문화 포털 로그인 경주에 이제 PDF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냥 들어와서 편하게 보시고 경주 사람들은 경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네, 책에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찾아낸 경주의 동네 이야기. 특별하진 않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소중한 풍경과 이야기가 가득 실릴 예정입니다. 경주 잡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